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 골드젤리입니다. 골드젤리? 지금은 젤리 시대에, 그러나 이에 12cm 포트에 이렇게 보면, 아유, 아유, 꽉 찼어요? 에이, 그래도, 이 아이에 비하면 크기는 크나, 더 달달 달 구워진 아이가 바로 이 아이죠. 그럼 오늘은 두 가지 가격이 같아요? 땡! 아유, 나한테 웃지 말랬는데. 아니, 아유, 왜 웃어야지, 자. 그러면 골드젤리, 자. 제가 지금 살짝 물샤워를 했습니다. 다른 아가보이데스 소개할 아이 이제 살짝 세수시키면서. 자, 그러면 가격은 지금 보는 이 아이는 골드젤리. 현재 가격은 5만원. 아유, 갖고 싶다. 자, 골드젤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묵은 아이를 보고, 요런 아이를 구매한다 이랬잖아요. 가격 2만 원인데, 품을 만한 가격 아니에요? 에휴, 괜찮잖아. 이 정도면 젤리가 가격이 얼만데요? 골드젤리가, 불과 3, 4개월? 그 정도 전에만 해도 이 정도면 50만 원 갔어요. 나도 알아. 그래서 뭐 유사품에 무슨 젤리? 유사품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젤리에 성분이 있으면 이름 붙여가지고 얼마씩 다 했다고. 골드 젤리가 이 정도면 가격이 상당히 좋은 가격입니다. 아유 세상에. 이쁘다. 나는 젤리가 젤리화만 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라인도 쓰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새 입장, 새로 나오는 입장 쪽을 보면 얘 젤리? 어머, 젤리는 물을 좀 아껴야 돼요. 물을 좀 아끼셔야 돼요. 자, 골드 젤리 2만 원, 얘는 골드 젤리 5만 원. 안 보였어요? 그러면 보이게 찍어야지. 크기랑 가격이랑 다 같이 비교를. 왜냐면 한 집에 이렇게 우리 집에 이게 두 아이가 다 있으니까 가격 비교가 되잖아요. 내가 이 5만 원짜리 지금 아유 다난 그러지 마라. 다른 데 내가 2만 원짜리 봤다고. 그런 구독자님이 어디 계셔? 없어요. 자, 골드젤리 2만 원 그리고 5만 원. 이제 속 시원하시죠? 자, 골드젤리 그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답니다. 그거 잠시만요. 얘 하나 보고. 맥라이징이요. 아우 저이 아이가 제가 정말 작을 때 품어서 분갈이해서 이렇게 묶기도 하고 품었답니다. 얘는 6만 원. 12cm 포트에 이렇게 보면 넘치잖아요. 가장 오늘 처음으로 출하합니다. 지난번에 살짝킹 소개만 한적 있잖아요. 소개만 한적 있는데 이제 오늘 처음으로 출하합니다. 그러면 6만 원이 비싸대. 야이 그런 소리 말아요. 여기 있잖아요. 15만 원짜리도 있다오. 15만 원짜리도. 얘는 15, 아, 10, 18cm. 18cm 정도. 맥라이징 얘는 15만 원. 아따, 에이, 내가 100만 원짜리도 봤습니다, 구독자님들. 그럼 100만 원, 150만 원짜리. 그래서 내가 얼굴 마담을 그렇게 비싼 건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정말 작은 아이, 24g면 7.5포트에 있는 아이를 키우고 또 키우고 또 포트갈이해서 이렇게 키웠답니다. 오늘 맥라이징 오늘 특집이에요. 맥라이징 얘는 6만 원, 얘는 15만 원. 빨리 갔어요? 아유, 뗐지. 그 다음에 골드젤리는 안 해도 되지요? 한번 했는데 뭘또 해. 자, 그 다음에 얘예요. 원종 노을. 완전히 어떻게 표현해요? 팥죽색인데 물이 많이 빠졌어요? 성장통을 앓고 있습니다. 원종 노을. 가격은 4만원.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지난 오아인이 특집 갔는데, 아유, 세상에 3만원짜리 사라니까 이걸 보고. 이큰 아이를 보고 3만 원짜리 구매하세요 그랬더만 아니 다 10만 원짜리 샀어요. 어머 그래? 아유 세상에. 자, 허메 제가 완전히 배추 아니에요. 만져봤을 때아이 정도는 배추 아니다라는 느낌이 딱 들고 정말 이쁘죠? 두 가지예요. 저도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이 아이는 맞아요. 10만 원짜리 맞습니다. 워아인이 10만 원. 18cm짜리, 18cm짜리 분에, 아따, 이쁘다. 그죠? 와인이. 그러면, 지난번에, 얘하고 같은 아이, 이렇게.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거 두 개, 세 개씩 하시더라고요.
저렇게 키우는데 분 한번 바꿔요? 에이, 겨울 두 번 나셔요. 날만 하지, 우리가 키우는 재미로 살을게. 그죠? 자, 워아인이 3만원. 그래서 10만원과, 여기 와봐라. 여기 와봐라, 와봐라. 10만원과 3만원의 차이. 아유, 나잖아요. 그리고 얘는 제가 더 묵혔어. 이렇게, 이렇게. 나일러비 할만하네. 그죠? 이쁘다. 잠시만요. 이 10만원짜리를 묵히면 이렇게 된답니다. 다 이쁘다. 아유, 이뻐라. 아유, 이쁜데 왜 군침이. 그리고 제가 얼굴 모습이 조금 다른 아이 볼게요. 요런 아이. 이렇게.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얼굴이 수시로 바뀐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10만원대도 보면 어떤 아이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데 웃긴 게 지가 맘대로 변해요. 어떻게 변할 건지 모르잖아요. 자, 아우, 얘도 이쁘다. 3만원짜리만 해도 얼마나 좋아. 자자잔잔잔. 이렇게 물든답니다. 이렇게 물든답니다. 자, 괜찮죠? 자, 그 다음에 피그. 아유, 레온피그라고 해서 돈이 10만원도 더 갔다는 아이들, 아이예요. 어메, 이쁘다. 피그, 가격 5만원이요. 어메, 세상에. 자, 이렇게 피멍이 든 아이도 있어요. 어느 분은 피멍이 좋고 나처럼, 어느 분은 나는 깔끔한 게 좋다. 자, 피그. 약간 요런 아이들은 그, 노지에서 묵히면서 생겨 나온 아이예요. 자, 피그 5만원. 아유, 이거 하나만 보고 갈까요, 구독자님? 뭐 세상에다. 얘가, 이제 마리아 금, 어유 세상. 와, 이렇게 금이. 어메. 어머 세상에. 구경했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아이, 아가보이데스 금. 제가 분이 더 작은 분에 와서 분갈이를 했어요. 아따, 야도 불드네. 아가보이데스 금이, 자, 3만원이, 야이, 금. 금이잖아요. 물 들었어요. 두 개 하시면 5만 5천 원이잖아요. 자, 변신 모드로 갑니다. 하나, 둘, 셋, 짠. 야는 누구라냐? 제가 9월 14일 날, 얘가 위머리예요. 위머리. 그런데 얘 위머리도 이미 뿌리가 다 잡혔죠? 그래서 한두 달만 있으면 얘도 적심 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농사, 그러니까 그 다육이 농사 그렇게 합니다. 야는. 지금, 맞아요. 하나 둘씩 떼야 되나 구독자님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떼지 못해요. 자구를 자구를 못 떼요. 그때 제가 9월 달에 판매하면서 이 아이들 둘이 어떻게 못 났는지, 저기 시집을 못 갔잖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아이하고 이 아이 적심을 했습니다. 아, 적심 칼이요? 팔아요. 15,000원에 칼날 두 개. 아니, 구독자님들, 제가 그렇잖아요. 어디서 사는지를 몰라서 못 샀잖아요. 그런 게, 아니, 인터넷 할 줄을 몰라요. 아유, 쟤 바보 아니야, 바보. 우리 구독자님들 어느 분이 그러잖아요. 문자? 못 할 수 있어. 나도 유튜브 하기 전에 문자도 못 했다니까. 바보 아니, 바보는 무슨 바보예요. 다 그런 거지. 자기가 잘하는 게 있어요. 상추 농사 잘 짓면 그거 잘하는. 자, 이게 아가보이데스 금. 물론 이렇게 예쁜, 이제 적심해서 약간 이렇게 금이 나오면 가격대가 또 많이 틀려요. 지금 얘를 3만원 주고 샀지만 적심을 해서, 자구 중에 요렇게 약간 나왔다 그러면 이 정도 크기면 30만원 정도 합니다. 팔아요? 파는 거 있어요. 어디, 여기. 제가 지금, 저 있잖아요. 아유, 내가. 암만, 없는 얘기는 안 해. 자, 제가 왜 물을 샤워 정도밖에 안 했어요? 왜냐면 물 들으라고. 온도 차이가. 우리가 밤에는 또 일하면서 난로를 떼요. 그래서 밤이 조금 더 따뜻하거든요. 어머야, 이쁘다. 포트가 틀리잖아요. 이 포트 사이즈가 없어. 그래서 제가 9.5에다 바꿨다. 에이, 저기 적심하는 데는, 적심하는 데는 문제 없어요. 이렇게. 자, 시끄럽게 그만하고. 아가보이데스 하나는 3만원, 두 개 하시면 5만 5천 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제가 50% 할인했던 아이 한 번 더 보고 갑니다. 50% 할인했던 아이가 얘예요. 어휴, 세상에. 하루가 다르게 얼마나 이뻐지던지. 아유, 오늘 아침에도 전화 왔다오. 세상에. 택배 받았는데 너무 예쁘다. 적심하기 아깝다. 그래도 해요. 아, 그래도 해요. 왜?
자연 자구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안 드립니다. 제가 그럼 돈이 원래 20만 원 내면 이거 줄게. 이봐, 20만 원 내면 이거 줄게. 그런 자, 그다음에 크게 이렇게 자구를 딱 대면 10만 원이에요. 자, 이렇게 키우라고. 아우 세상에, 사진 찍었슈? 찍어갖고 혹시 구매하신 분들은 나도 겨울 한 번만 놔봐라 이렇게 키울 것이다. 이 정도는 지금 현재 40에서 50만 원 정도 합니다. 스타보스 금. 스타보스 금. 자, 스타보스 금이에요. 그리고 어느 분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금기가 조금 많은 걸로 달라. 예, 스타보스 금. 실질적으로는 평균적으로 금은 다 후발성인데, 유난히 더 후발성이 스타보스 금이에요. 쌩얼 저도 있거든요, 키핑장에. 근데 사실은 자구 나오는데, 어머 세상에, 가가 금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멋진 아이가 포스가 좀 있는데 금기가 덜 보이잖아요. 더 보이는 아이 달라면 사이즈가 조금 작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스타보스 금은 후발성 금이어서, 어머 목소리가 너무 컸어요. 금은 좀 얌전하고 조신을 좀 떨어야 돼. 세상에, 자구뽕은 20만 원이에요. 자구뽕은 20만 원 맞습니다. 자구뽕은 20만 원이에요. 아유 세상에, 그 우리 여기 저저저저 이봐. 세상에 이봐. 그러니까 이 진짜 이쁘죠. 에이, 10만 원인데 크기가 정상적인 이제 현재 유통하는 10만 원대 크기는 요 정도만 합니다. 이게 10만 원짜리예요, 요거. 자. 이제 포트를 보세요. 똑같은 포트인데 꽉 찼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기, 아유 그럼 야는 10만 원에 못 주지.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다는 뜻을 말하고, 스타보스 금 20만 원짜리 10만 원에 드립니다. 그리고 자구뽕은 안 됩니다. 아유 자구뽕은 안 돼. 자구뽕은 20만 원. 에이 원래 시세가 20만 원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소개할게요. 이 중투금 철화. 예, 소개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 마리아 금이에요. 그런데 종자 살때 1,000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이름이 천만이 마리아라고 이름을 붙여줬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평균적으로 구독자님과 1대1 소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삽목판에 있는 아이들보다 이렇게 포트에 있는 아이들을 훨씬 더 좋아하세요. 자, 제가 여기 하나, 둘을 뽑아서, 자, 천만이 말이야, 쌩얼, 10만원, 15만원, 15만원. 아유, 자, 1,000만 원 주고, 말이야, 금이에요. 그리고 완전 무겁고 뿔이 다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는 샤워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갈게요. 여기서 하나 뽑은 아이가 또, 천만이 말이야, CR은 철화죠? 요 아이. 사이즈는 지금 현재 보는 9.5 포트의 요 아이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철화는 20만 원, 쌩얼 하나는 15만 원. 원하시면 뽑아드리는데 제가 뽑아서 그냥 배송은 안 해요. 예, 분 가리해서, 자, 물 샤워해서 말르거든 택배 배송합니다. 번호요? 에이, 번호 같은 거 없어요. 그냥 가장 먼저 주문하시면 가장 먼저 제 눈에 좋은 아이로 선별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얘는 아주 작을 때 어느 분이 사서 킵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판매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제가 이 9.5cm 포트에다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배송을 합니다. 이미 뿌리가 다 났기 때문에, 예, 이렇게 배송을 해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뿌리가 이미 다 내렸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제가 더 예고 방송합니다. 제가 그 제이드 스타 금을 이렇게 입꽂이해서 뿌리 내리는 중에, 에이 적심해서 자구 뗐고 저는 입꽂이는 안 했어요. 입꽂이는 지금 이제 예, 이렇게 적심해서 자구 내린 제이드 스타 금은 혹시 필요하시면 25만 원이에요. 지금은 예, 뿌리는 다 내렸습니다. 자, 제이드 스타 금 25만 원이에요. 예. 자, 제이드 스타 금 25만 원. 제가 차기 상품을 소개해드렸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내 다육맘들의 어깨를 들썩들썩이게 만드는 가장 좋은 쑥쑥입니다. 쑥쑥이요? 내가 써본 게 좋아서 내 친구, 내 키핑장에 있는 언니 동생들한테 소개했던 바로 장안의 화제, 그 쑥쑥이 만드는 비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베이스, 지렁이 은가토가 들어간 친환경 배양토, 친환경 배양토를 기본으로 하는데 실제로 지금 보이는 양이 조금은 많아 보이지만 약 20% 30% 미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어머 다 들어 읽어봤어요? 아니면 어머 배송 받으시면 이런 게 한 장 가죠? 예, 상토. 마사 경석 동생사 녹속토 황토벌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질석까지 해서 10가지이고 살균과 살충 질석까지 하면 13가지에 들어가는 재료.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 김치통이 왜 있냐면 세상에 한 가지 재료를 가지고 조금 들어가는 것도 있고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으니 김창 쓰는 김치통이 전부 키핑장에 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남다육이 쑥쑥이를 만들어서 김치통이 한 개도 없어요. 그냥 20리터짜리 하나 주문해서 10kg짜리 하나 주문해서 소림만 섞어서 쓰면 끝. 빨래 끝. 배양토 끝. 다만 써본 사람들이 왜 극찬을 하냐면 야 잘 자라. 아이 병도 없더만. 충도 안 생겨. 이렇게 했던 예.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서 비벼집니다. 어떻게 비벼요? 아유 세상에. 자 비벼도 될까요? 이렇게 비벼요. 하나 둘 셋 짠 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비벼요. 자 이렇게 해서 약 한 7분에서 10분 정도 비빕니다. 예 이렇게 섞어서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보는 아이들이 아유 세상에 산소가 조금 많다. 에이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잘 섞이잖아요. 그러면 산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정도 상태입니다. 이 정도 상태를 이제 어떻게 받아요? 아유, 낱개 포장도 있고, 저희는 전자저울 2g. 이렇게, 아따, 쑥쑥이 10kg. 만약에 2kg씩 구매하면 2kg에 5,000원인데, 그러면 10kg면 25,000원? 아, 그러니까 이게 싸네. 10kg에 25,000원 짝대기하고 2만원 써있죠? 이거를 저희가 전자저울이라고 하는데 달아서 갑니다. 그리고 나는 아이 한 번만 써볼 텐데 10kg 너무 크다. 잠시 기다리시면 제가 쑥쑥이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보셔요. 왜 쑥쑥이 활용하는 사용 방법도 같이 갑니다. 자, 이 쑥쑥이에요. 다남다육이 만들었어요. 별이 다육에 구매하셔도 되고 이제 다남다육이 사업자 만들었어. 예, 다남다육에 구매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셔도 전산으로 가르마가 타지기 때문에 별이 다육에 구매하셔도 다남다육에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쑥쑥이 2kg 5,000원이죠? 그러니까 아까 10kg면 25,000원. 아니 10kg면 25,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5,000원이 싸네. 그죠? 자, 그러면 쑥쑥 2kg에 5,000원 갔습니다. 한 번 더는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얘는 창흙이에요. 창흙. 어우 세상에 보약이 따로 없대더니 이게 바로 제가 그 창흙은 창 심을 때뿐만 아니고 나의 소중한 다육이 가장 중요한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하는 왜냐면 물만 갖고는 어렵잖아요. 최고로 좋은 아이들 창흙 창 심을 때뿐만 아니고 모든 다육이 심을 때 섞어 쓰세요. 창흙 1kg에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칼슘이요? 아유 칼슘 이제 나만 먹지 말고 다육이에 양보하세요. 얘는 이렇게 생겼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석화를 가루를 만들어서 다시 뭉쳐서 이렇게 1kg에 4,000원 칼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석은 사실은 맞아요. 마사 가지고 맨 아래에 깔잖아요. 그러면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경석으로 맨 아래에 깝니다. 1.5kg 용량에 4,000원. 자 그리고 또 복토요? 복토는 중립마사로 해요. 아유 저희는 키핑장에는 중국 사람들이 자꾸 와서 사간께 미모 뿜뿜 하려면 위에 올리는 복토의 마사가 좋아야 돼요.
굉장히 좋은 마사, 현재 나오는 마사 중에 가장 가격이 비싸요. 그 마사를 2kg 내외 4,000원.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다 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소림마사. 2kg에 4,000원인데 소림마사는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소림마사는 2kg. 아마도 혹시 여기 개화동에 와보신 분들은 저희가 소림마사하고 경석을 또 씻어요. 한 번 더 씻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까지 내가 필요한 거를 구매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 방법이에요. 사용 방법을 꼭 봐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쑥쑥이, 제가 다남다육 쑥쑥입니다. 예, 별이다육에 하셔도 좋고 다남다육에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요? 쑥쑥이, 아, 2kg 대 5,000원. 자, 사용 방법입니다. 어떻게 섞어요? 제가 여기서 보려고 아까 이렇게 생겼어요. 맞아, 이렇게 8분 10분 섞으면 이렇게, 지금은 약간 젖은 상태처럼 보이잖아요. 마르면은 상토가 거의 없어요. 자, 상토는 20% 내외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 상태로 심기에는 밭을 하시는 분은 여기다 이대로 밭 만드세요. 저희가 삽목판에다 밭 하실 분 계시죠? 요 상태로 씁니다. 잘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분에다 쓴다 그러면 소림마사 2kg짜리를 하나 섞어요. 이렇게 섞어요. 아우, 그러면 딱 좋은 우리 집 베란다에서 쓰거나 우리 집 베란다에서 쓸 수 있는, 그러면 다 완전히 섞어주지 왜 이렇게 따로 주냐. 그럼 무게가 목자님 손해요. 자, 이 상태로 끝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창흙이, 우리가 물만 먹고 살기는 조금 애기들 약해 보여. 그러면 여기에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그 산야초예요. 산야초. 그래서 얘를 어떻게 써요? 3분의 1 정도 넣고 쓰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얘가 3분의 1만 더워요. 이게 최고로 다남다육이 쓰는, 매니아가 쓰는, 정말로 창을 잘 키워서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창을 키우는 흙배합이 바로 이 배합이에요. 자, 요 정도 흙이 이렇게 나와야 최고로 좋은 흙배합이 되는 거예요. 자, 보셨어요? 이게 흙. 자, 이렇게 요 정도 상태가 되어야 가장 이상적인, 자, 흙배합은 이제 끝내줬어. 아이고 좋아라. 자,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자, 흙배합은 다 됐고 창흙 사용하는 법 다 봤습니다. 칼슘만 갔어요? 갔잖아요, 아까 4,000원. 자, 그 다음에 얘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풀분을 이 정도 15 곱하기 15, 10개가 만원. 아, 좋다. 18.5 곱하기 18. 커졌어요. 전에는 18이었는데 커졌어요. 여기서 여기 외경을 잽니다. 18.5 곱하기 18.5, 16,000원. 10개. 자, 이렇게 해서 풀분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내가 다육이 하면서 풀분하고 삽목판 사기가 제일 어려운지 알아요. 아우, 세상에 어디서 파는지 알 수가 없더만.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어머, 세상에. 삽목판이야? 52 곱하기 37.5, 4,000원. 예. 요거를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깔망을, 주시더라고요. 아유, 감사하게도.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다육맘들이 가장 필요한 것들을 직접 만들어서 우리 구독자님께 선사를 합니다. 쑥쑥이 소문 내주어서 감사드리고,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는 바로 그 쑥쑥이 구매하는 방법은 별이다육이나 다남다육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